대한 특징이 있는지 또몇 개가 있는지 예,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많지 않으면 감정 가치가 없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끊어진 거 있죠. 네. 올라가다 끊어졌죠. 여기도 올라가다 끊어졌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곡선 종 끝점과 시작점 같은 용선의 특징이 비슷해야 동일인이 된다. 이런 세밀한 부분은 눈으로 하나하나 다 식별해 찾아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특징이 12개 이상 일치 될 경우에만 동일 지문 감정서가 나갑니다. 초반에는 지문 자동 식별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만 기계는 유사한 지문을 뽑아줄 뿐 나머지는 수작업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이 이류 지문 특징과 우리 DB에 보관되어 있는 이 지문 특징과 일치합니다. 용의자로 떠오른 이 사람은 이제 수사를 해보는 거죠. 수사에서 정말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지문은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네,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신원 나왔으니까 이선서에 일단 통보해주고요. 결제 준비하고요. 다 끝난 게 아니네요. 예, 끝난 게 아닙니다. 범인과의 길고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지문과 혈은 땀한 방울로 범인의 정체를 밝히는 과학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는 총 48명의 과학수사 요원들이 있다.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는 화재 감식팀과 억울한 죽음은 없는지 사체의 사인을 살피는 검시팀, 행동과학팀과 현장 감식팀으로 구성돼 있다. 48명 중 가장 많은 16명이 현장 감식 소속이다. 최근 과학수사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 과학수사의 시작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포 강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1964년 전국 지방경찰청의 감식반이 처음 설치됐고, 1996년 마카파 사건을 거치면서 유영철, 정남규 등 시대의 강력 범죄 해결에 과학수사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범죄가 진화되면서 이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오전 10시 반, 화재 감식반이 나설 채비를 한다. 도착한 곳은 서울 장지동. 지난 9월 29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큰 불이 났던 침대 공장 화재 현장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매트리스 1,500만 원어치가 불에 탔고 모두 9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원인은 잿더미로 변한 상황. 화재하면 보통 소방서를 떠올리지만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화재 감식팀이 출동한다. 불이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를 밝혀내는 게 바로 이들의 몫.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화재 현장에서 보낸다. 잿더미와 부서진 물건들 속에서 화재의 증거를 수집해 최종적으로 화재의 원인을 밝힌다. 하루의 절반을 화재 현장에서 보내는 이들에게 방진복과 마스크는 최소한의 보호장비. 작업 도구는 첨단 장비와는 거리가 먼 각종 연장들로 가득하다. 중장비가 들어가면은 현장을 망가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지적지적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동 장비로. 현장 통제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과학수사 요원뿐이다. 현장 그대로가 보존돼야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상황. 화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상황에서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진실을 가리는 것이 지금부터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나하나 발굴해 나아가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다.
철골부터 드러내야 하는 상황. 갈 길이 멀다. 난감하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이 철골이라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벌써 땀이 비오듯 한다. 네, 조금 더 풀어내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재 감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불이 최초에 어디서 시작했는가다. 가장자리 탄태를 다 긁어내봐봐. 거기서 폐탄 나올 거야. 목격자의 말에 따라 가장 먼저 불길이 치솟았다는 지점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한다. 방화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시인어나 휘발유 냄새가 나지 않는지도 확인한다. 과학 수사하면 언뜻 떠올리는 환상과 달리 이들의 작업은 길고 고단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육체적인 노동도 상당하지만 좀처럼 단서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의 막막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 드러내고 할 정도로 했는데도 원인이 안 나오니까 좀 찝찝해요. 하나, 둘, 하나, 하나.